안녕하세요, 댄입니다. 오늘은 워밍업에 대해서 매우 유익한 정보를 하나 알려드리겠습니다. 특히 운동 전에 워밍업을 해주면 부상 예방에도 효과적일 뿐만 아니라 운동 수행 능력에도 도움이 될 수 있는데요. 이 중 몸을 계속 움직여서 몸을 풀어주는 동적 스트레칭이 가장 좋다고 알려져 있습니다. 반대로 정적인 스트레칭은 오히려 근력과 점프력을 감소시키는 등 운동 수행 능력에 방해가 된다고 알려져 있죠. 심지어 정적인 스트레칭은 근육통이나 부상 예방에도 효과가 없다고 주장하는 논문도 있습니다. 그래서 대부분 워밍업을 할 때 절대로 정적인 스트레칭을 하지 않고 동적인 스트레칭만 하는 경우가 많은데, 이는 경우에 따라서는 완전히 달라질 수 있습니다. 특히 근육의 길이가 짧은 경우 그럴 수 있는데, 예를 들면 동작 자체가 완전한 가동 범위로 안 나오고 움직임이 제한되는 경우가 이에 해당합니다. 이럴 때는 동적 스트레칭과 정적 스트레칭을 같이 병행해주는 게 훨씬 좋습니다. 기본적으로 근육의 길이가 잘 늘어나지 않는 경우, 근육은 제대로 힘을 발휘할 수 없게 되며, 이렇게 잘 늘어나지 않는 근육을 늘려주는데 가장 효과적인 것은 동적인 스트레칭이 아니라 정적인 스트레칭입니다. 그래서 가동 범위가 제대로 나오지 않는 경우엔 정적인 스트레칭을 병행해주는 게 부상 예방에도 좋고 운동 수행 능력 향상에도 도움이 되죠. 그렇다면 정적인 스트레칭이 운동 수행 능력을 떨어뜨리지는 않을까요? 우선 이 부분은 너무나 많은 연구 결과들이 사실이라고 밝혀주고 있습니다. 즉, 정적인 스트레칭이 운동 능력을 떨어뜨리는 건 사실입니다. 하지만 이는 다소 과장된 부분이 있는데, 예를 들어 정적인 스트레칭이 운동 능력을 상당히 떨어뜨린다고 주장하는 몇몇 논문들을 보면 20분가량의 정적인 스트레칭 이후 운동을 시키거나 심지어 30분가량의 정적인 스트레칭을 실시한 뒤 운동을 시킨 경우도 있었습니다. 일반적으로 운동할 때 20분에서 30분 동안 정적인 스트레칭만 하는 경우는 없으며, 대부분 한 동작당 60초 이내로 끝내는데, 이렇게 아주 길게 스트레칭하는 경우 몸의 텐션도 줄어들고 운동 수행 능력도 떨어지게 될 거라는 건 누구나 예측할 수 있습니다. 실제로 정적인 스트레칭을 60초 이내로 실시하면 운동 수행 능력이 1% 정도 감소되지만, 60초 이상 실시하게 되면 최대 7.5%까지 감소되었다는 연구 결과도 있죠. 그래서 평소 움직임이 뻣뻣하다면 동적인 스트레칭과 정적인 스트레칭을 섞어서 해주는 걸 추천드리고, 그 시간은 부위당 절대 60초를 넘지 않는 걸 권장하며 한 세트당 15초 정도 지속하시는 걸 추천드립니다. 특히 동적 스트레칭은 체온을 상승시켜 근육에 필요한 영양 공급을 더욱 원활하게 해주는 이점도 있기 때문에, 기본적으로는 동적 스트레칭을 하되 움직임이 뻣뻣한 경우 해당 부위에 정적 스트레칭을 섞어주는 게 좋습니다. 그럼 지금까지 댄이었습니다.